이번에는 네. 이제 박수홍 씨 사건 아시죠? 네네네. 박수홍 씨의 사건을 봤을 때 네. 가족들의 속마음이 좀 어떤지 신적으로 봤을 때. 난 내가 볼 땐 다 각자 미쳐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. 참 힘들 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데 아버지는 폭행을 안 하나. 또 형수는 형수들 미치고 난 내가 볼 땐 다 이게 또라이인가 할까 싶다. 이게 정상이 아니다. 내가 볼 때는 진짜 박수홍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마음이 좀 짠해요.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이 계기로 다 풍지박산이 우리 할머니 난다거든. 의리가 있나 무슨 정이 있나 이게 무슨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옛날에 말해서 가족? 이 집은 가족이 아니에요. 정말 가족이 아니야. 정말 이 집은 다 미쳐있지 않고는 이렇게 난 할 수가 없다 생각해요.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내 새끼가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지금도 내 새끼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미치지 않고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생각합니다. 제가 볼 때한테 그래. 그래서 가족들의 속마음은 어때요? 다 자기 것만 이익을 이렇게 찾고 있잖아. 자기 것만 뭐라 해야 되노? 누구 하나 죽이지 못해갖고 우리 안달이 난 사람들. 그냥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. 나의 이익이 더 먼저다 생각하는데.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먼저 맞다 생각해요, 저는.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. 자식이 먼저 있는데 저 이익을 저렇게 먼저 할 수가 있나. 절대로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다. 남보다 더 못하다. 남들도 이렇게 봐. 저도 제가 이런 무섭하지만 그 사람이 남인데도 박수홍 씨가 너무 불쌍한데. 부모로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푼이라도 제 주머니 더 챙기고 그냥 다 미친 사람들 같아. 제정신이 아니다. 머리 풀고 산발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. 박수홍 씨한테는 힘내세요. 불쌍해요. 네.